팀장 역할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멋졌고 김성식의 다음 시즌 이제 세컨드 시즌에 김성식의 선수의 어떤 활약상 정말 많은 기대가 되네요. 아, 주대성 데스나이트만 안 죽었어. 네,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정리해볼게요. 오늘 4주차 경기 결과 오버들 레인보우팀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1라운드에서 김동훈 선수 승리를 거두고 2라운드에서 곽경 선수가 승리를 뺐으면서 1대1 타이를 만들었으나 3라운드 곽경 선수가 다시 앞섭니다. 역전이 됐죠? 그런데 김성식 선수가 타이를 다시 만들었어요. 결국 조대선수 김성식 선수의 대장전에서 김성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성식 선수 팀배틀에서만 5승, 역전 올킬도 그리고 우승까지도 안겨주는 수훈상을 받게 됩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팀의 우승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 좋은 경기다. 역시나 팀배틀 4주가 얼마나 값졌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또 좋은 경기 오늘 이 결승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경기부터가 여러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WEG 2005 서드 시즌이 진행되겠습니다. WEG 월드 e스포츠 게임즈 월드컵트 3 부문 프로듀스론 오프닝 매치가 진행됩니다. 10월 22일 그간 MWL 2차 시즌의 개막전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던 일자였던 10월 22일부터 다음 주부터 WEG 개막전 오프닝 매치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e스포츠 메이저리그지요. 네. 월드 e스포츠 게임즈 WEG 2005 시즌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푸짐한 경품 준비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선수들 앞에서 환호성도 좀 질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 2회 방송이 됩니다. 생방송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방송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또 WEG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그 일정 확인하시고 그리고 장례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MC 게임터 CEO.KR 들어가시면 VOD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WEG 2005 서드 시즌으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현종, 정인호, 그리고 저 캐스터 이현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